시작. 에라 만수 에라가 대신이야 대화할려으로 설설이 나리 소서 울지는 못하리라 이대 성주는 과가 성주 저집 성주는 초가 성주 한대간의 공대 성주 초년 성주 이전 성주 스물일곱에 삼년 성주 사년 성주 마지막 성주는 쉬운 일곱이로다 대화할려으로 설설이 나리 소서 거기까지 했어요? 네. 그게 앞소리가 하나 있었다고 그랬죠? 앞소리가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로구나 놀곤돌 그게 앞소리예요. 네. 에라 만수에서 거기까지가 앞소리 첫 번째 나오는 앞소리라 앞소리 2에 해당하고 이제 앞소리 2를 해갖고 반갑네 반가워를 해야 돼요. 에라 만수 요것은 이제 앞에는 똑같아 앞소리가 시작 에라 만수 그 다음에 이제 뒷소리가 들려 에라 대신이야 시작 에라 대신이야 그렇게 앞소리를 해주고 이제 그 절에 들어가는 거예요. 반갑네 반가워 하나 둘 누군가는 정확해요. 반가워 반가워 설리춘풍이 반가워 설리춘풍이 반가워 더디도다 더디도다 두 번째 방에서 아 세 번째 방에서 하나 둘 더디도다 더디도다 한양 행차가 더디어 한양 행차가 더디어 그렇지 한양 행차가 더디어 한양 행차가 더디어 한양 한양 그렇지 한양 한양 그렇지 한양 한양 그렇지 그렇게 그것을 해줘야 돼 한양 행차가 더디어 한양 행차가 더디어 좋아요 남원 옥중 추거절이 들어 남원 옥중 추거절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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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춘풍이 날 살렸구나 이와 춘풍이 날 살렸구나 이와 춘풍이 이와 춘풍이 날 살렸구나 날 살렸구나 그렇지 에라 만수 헤이 에라 후렴
3에 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했던 그런 후렴들하고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잘해야 돼요. 에라 만수시다.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야. 에라 대신이야. 대화할 여건으로. 설이 날이 소서 설설이 날이 소서 명창났어.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해. 에라만소시다. 에라만수 잘한다. 그 박이 세 번째 박에 시작한 건 알고 계시죠? 네. 첫 박, 두 박을 넘기고 하나, 둘, 반갑네, 반가워. 하나, 둘, 반갑네, 반가워. 반가워, 반가워. 가가 두 박자야 돼요. 반갑네, 반가워가 아니라 반갑네, 반가. 하나, 둘. 반갑네, 반가워. 설리 춘풍이 반가워. 설리 춘풍이 반가워. 설리 춘풍이. 설리 춘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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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 반가워. 설리 춘풍이 반가워. 설리 춘풍이 반가워. 춘풍이 반가워. 춘풍이 반가워. 춘풍이가 아니고 춘풍이 반가워. 춘풍이 반가워. 더디도다 더디도다. 하나 둘. 행착 더디어. 나양 행착 더디어. 남원 옥중 추거절이 들어. 남원 옥중 추거절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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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아니라 들어. 들어 들어 들어. 어허가 아니고 들어 들어. 굿. 남원 옥중 추거절이 들어. 남원 옥중 추거절이 들어. 들어 아니고 들어 들어. 이와 춘풍이 날 살렸구나. 이와 춘풍이 날 살렸구나. 에라 만수. 에라 만수. 좋아요. 에라 대신이야. 설설이 날이 소서.
생각에 잘을 들으시네. 한 절 더 배워 드릴게요. 1절에 있죠. 얘는 이제 앞소리가 없어. 낙양성이 1절이. 그러니까 앞소리가 없고 그냥 낙양성 바로 들어가요. 낙양성 시작. 낙양성 좋네요. 잘하시네. 심리 하얘가 아니고 심리 허얀 것은 아시죠? 허예. 예. 그 언덕 이런 뜻일 거예요. 막 그런 데다 이렇게 약간 구름같이 이렇게 생긴 덜따랑 그곳이 전부 다 묘지잖아요. 공동묘지. 그러니까 공동묘지가 평지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약간 이렇게 구름같이 이렇게 약간 비탈진 그런 곳에 다 묘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낙양성 주변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심지벌판처럼 넓게 그렇게 쭉 생긴 심리허에 그렇게 저기 무덤이 있었나 봐. 그 공동묘지야 옛날. 높고 낮은 저무덤이라고 그러잖아요. 높고 낮은 무덤들이 많이 있으니까 높고 낮고 서로 그렇게 서로 저 비교도 할 수 있고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거기가 다 심리벌판이 죄다 저기 이렇게 약간 이렇게 구릉지면서 이렇게 생긴 거기가 다 묘지였던가 봐. 공동묘지. 시상에 중국이 엄청 크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공동묘지가 옛날부터 있었던 모양이라. 그게 심리어에 참 슬퍼. 해볼게요. 그게 심리 하예하고 옛날에 거시긴 저기 세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은 그거는 잘 모르고 작곡 편곡하신 분들이 심리 하예 그렇게 했던 거야. 심리 허에 가봤더라고요. 낙양성 시작. 낙양성 그죠? 영웅 호걸들이 몇몇이며 영웅 호걸들이 몇몇이며 영웅 호걸 영웅 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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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를 이쁘게 해줘야 돼. 영웅 호걸.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평범한 사람들뿐이겠는가? 영웅 호걸도 있고 그 속에 절대 가인도 있지. 평범한 우리들만 묻힌 건 아니라는 거요. 그러니까 영웅 호걸도 죽어서는 저 무덤에 있을 것이고 절대 가인도 죽어서는 저 무덤에 있는 저기 무덤 속에 한낱 주인일 뿐이라는 거요. 그 허벌판에 있는 그 무덤 속에 하나의 그냥 그 무덤의 주인일 뿐이라는 거요. 똑같이 흙 속에 있다는 거지. 누구나 죽으면 똑같이 그냥 흙밥이 된다 그 말이야. 쉽게 말했어. 흙밥이라고 그러잖아. 무식한 말로 해. 흙밥이 되었다 그 말이야. 저기 거 다 저 속에 영웅 오글도 있겠고 절대가인도 있겠지. 우리도 죽으면 저기로 갈 것이고 영웅 오글 뭐 절대가인도 죽으면 다 저렇게 흙밥이야. 그런 게 우리가 그렇게 잘 놀고 뭐 잘 살면 되지 뭘 것이야 그 말이요. 이게 그만하고자 벌써 이렇게 지금 서두를 길게 내갖고 지금 저 문장을 쓴 거요. 그러나 결국은 그 말이요. 또 영웅 호걸들이 그러니까 거기다가 좀 힘을 주어잉. 네. 그냥 사람이 아니니까 영웅 호걸들이 몇몇이며 시작. 영웅 호걸들이 몇몇이며 절대 가인이 걔 누구냐. 가리개누구냐 우락중본 비백년 우락
박중본 민백년 소년 행나기 편시춘 소년 행나기 편시춘 소년 행나기 소년 행낙 시작 행낙 굿 그렇게 식음을 해줘. 급한 것이 뭐 있어? 다 죽으면 그냥 버칙던데 양보 좀 내야. 행낙이 시작 행나기 편시춘 편시춘 거기 벗을래요. 소년 행나기 편시춘 소년 행나기 편시춘 급하게 하지 말고 행나기 편시춘 하지 말고 행나기 편시춘 행나기 편시춘 소년 행나기 편시춘 소년 행나기 편시춘 행 해봐 행낙 다시 올려야지 행낙 그렇지 음이 그놈 하나 시기미를 달려면 음이 한 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여러 음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행낙 시작 행낙 부지런히 높고 낮은 음을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해서 시기미를 만드는 거지 그냥 소년 행나기 그렇게 하면 참 천하 쉽겠지 그 편하게 가는 거야 근데 소년 행나기 그렇게 아이고 소년들이 저기 막 즐겁게 막 지네들 낙을 즐기고 놀 때는 그렇게 놀겠어? 막 그냥 애 그냥 자유롭게 놀잖아 그게 좀 멋들어지게 놀아야지 어 그렇게 놀아도 결국은 뭐여? 한 조각 봄에 불과한 것이여 어? 우리 인생에서 소년 시절에 한번 내가 놀아봤다 하고 막 이렇게 우시대고 놀아온 것도 결국은 한낮 잠깐의 봄 시간에 불과하다는 것이요. 그게 소년 행나기 편시춘이야. 한 조각의 봄이요. 그게 잠깐 한때의 봄에 불과한 거요. 그렇게 그런 그냥 의미가 있는 데를 소년 행나기 무엇이 이렇게 급해서 그렇게 빨리 앞으로 내달아 노래를 가려고 그래 노래다 충분하게 막 멋을러 소년 행나기 편시춘 시작 소년 행나기 낙을 그렇게 빨리 하지 말고 행나기 편시장 소년 행나기 편시춘 아니 놀고 무엇터리 시작 아니 놀고 무엇터리 그런 것도 멋을 내야 아니 놀고 무엇터리 아니 놀고 무엇터리 한송정 소를 베어 한송정이 열하나 열두박이에요 시작 한송정 소를 베어 소리 첫 번째 박이에요 한송정 소를 베어 시작 한송정 소를 베어 조그맣게 배를 모아 조그맣게 배를 모아 조그맣게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박자예요. 조그맣게 배를 모아 조그맣게 배를 모아 자, 조그맣게 배를 모으지요. 왜 배를 모을까? 왜 모은다고 하지요? 사람들 다 같이 모여야 될 뗏목이야. 소를 베어갖고 모아서 뗏목을 만들어 그러니까 모으는 거야 배를 만든 달을 그러니까 소를 베잖아 한송정에 있는 소를 그 소를 뱄으면 그걸 모아갖고 뗏목을 만들잖아 엮어갖고 그게 모으는 거야
뭔 말인지 알죠? 네. 조그맣게 배를 모아. 조그맣게 배를 모아. 그게 만든다고 안 하고 모은다고 했어요. 왜냐면 그 저기 뭐 한송적에서 변한 그 소나무를 뗏목을 하기 좋게 목재를 만들어서 모았어요. 모아서 엮으잖아요. 그리고 만들잖아요. 그 배를. 배를 그, 만들기. 예. 그렇죠. 배를 만드는데 소를 베었잖아요. 그러니까 소를 뵌 걸 살리려면 모아야지 되죠, 그 소를. 그래서 배를 만든 거죠. 이게 배를 만들었다고 안 하고 모았다고 한 거는 뗏목을 만든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뗏목을 저기로 그래서 배를 모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소를 살리려니까 뵌 소를 모아다가 뗏목을 만들었으니까 모은다고 한 거예요. 그래야 그 앞에 맥락이 맞죠. 그 짧은데 생략이 됐는데 배를 만들어 이래버리면 재미가 없거든. 그게 조그맣게 배를 모아. 그렇죠. 그렇죠. 한강 띄워 놓고. 한강 띄워 놓고. 한강 시작. 한강 띄워놓고 띄워놓고 술이며 간주 많이 싫어 술이며 간주 많이 싫어 술렁숲에 띄워라 술렁숲에 띄워라. 자, 그 술렁도 열 번째 박이에요. 아까 한송정도 열 번째 박이었잖아요. 한송정이 열, 열하나, 열둘 박이었어요. 술렁도 열, 열하나, 열두 박이에요. 술렁숲에 띄워라. 시작. 술렁숲에 띄워라. 강릉경 포대로 가자. 강릉경 포대로 가자. 그죠? 강릉경 포대도 5, 6 박이에요. 강릉경 포대로 가자. 강릉경 포대로 가자. 에라 만수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야 에라 대신이야 대화할 여원으로 소서 솔솔이 나리 소서 그렇죠? 호기롭게 놀아보는 거예요. 소나무가 뭐 남산에는 소나무가 없고 다른 데는 소나무가 없어서 꼭 강릉 경포대로 가고 그러니까 그 한송정도 그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이 있죠, 강원도에. 그 한송 솔도 한송정 거 빼어다가 해. 왜 그러소? 멋있게 놀아보려고 그런 거야. 유명한 데지 솔 배어다가 금강송 뭐 이런 거 멋있는 놈 존놈 배어다가 만들고 또 한강에 또 띄우고 이렇게 그가 그리고 또 다시 강릉경포대로 가잖아. 그러니까 뭐요? 겁나게 거들어거리고 멋있게 돌아보자는 거요. 예? 이거 양 거기서 우물럭 쭈물럭 배 만든 것이 아니오. 좋은 데서 소나무 비어다가 또 해가지고 한강에서 해가지고 또 강릉까지 간다는구만 그럼 해갖고 얼마나 멋있냐고. 이렇게 놀아야지 놀라면 노는 것 같이 논단 게 지금 우리들 참 멋대가리 없이 놀아. 바쁜 게 바쁜 게 그려. 선유도 뭐 안 하고 안 그려. 우리 진짜 멋없게 살아 바빠갖고. 다시 할게요. 낙양성 시작. 낙양성 침니호예 허이 침니호예 잘한다. 높고낮은 처음 우더문 높고낮은 처음 우더문 몇이며 영웅 허벌
덤벼치며 절대 가인이 개 누구냐 절대 가인이 개 누구냐 우락중보한 미백년 행나기 편시춘 소년 행나기 편시춘 많이 놀고 무엇터리 한송정 소를 배워 많이 놀고 무엇터리 한송정 소를 배워 그렇게 막 한송정 몰아붙이지 말고 열 번 열한 잔 먹이니까 많이 놀고 무엇터리 한송정 소를 베어 시작 아니 놀고 무엇터리 한송정 소를 베어 조그맣게 배를 모아 조그맣게 배를 모아 한강 그 띄워놓고 수리며 간주 많이 싫어 술렁수 배 띄워라 술렁수 배 띄워라 강릉 경포대로 가자 강릉 경포대로 가자 에라 만수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야 대화할 연으로 설설이 날이 솟아